어린이 과학 뉴스 11월 소식입니다. 국민 1인당 라면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만큼 우리 국민들은 라면을 좋아하는데요. 라면을 좋아하는 만큼 요즘은 매운맛 라면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오늘은 라면의 과학과 라면의 매운맛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운맛을 알기 위해서는 스코빌 척도를 알아야 하는데 스코빌 척도는 무엇인가요? 미국의 화학자 윌버 스코빌에 의해서 1912년 개발되었는데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 농도를 계량화해서 매움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초기에는 직접 매운맛을 보고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탄소 나노 튜브나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한 측정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아주 매운 라면은 15,000 SHU인 것도 있는데 이는 라면 국물의 약 15,000배 많은 양의 설탕물로 희석해야 매운맛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매운맛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매운 음식을 섭취하면 생기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때 매운맛이 주는 고통은 아주 빠르게 휘발되는 한편 엔돌핀에 의한 시원한 쾌감이 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나치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 등 점막을 자극해 구토를 일으키거나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본인의 몸 상태를 생각하면서 조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면을 먹는 이유가 빨리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라면이 빨리 익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면은 다른 면과 달리 면발에 작은 구멍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익습니다. 공장에서 면발을 수분과 열로 찐 뒤에 튀기면 기름이 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물이 증기가 되어 면 밖으로 나가면서 면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죠. 덕분에 면발의 밀도가 작아지고 물과 면발의 접촉 면적도 키워서 열 전달도 도와주는 등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익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궁금한 것이 라면이 꼬불꼬불하게 이어져 있는데 왜 꼬불꼬불한 모양을 하고 있나요? 꼬불꼬불한 면 사이로 국물이 쉽게 침투해서 스프의 맛이 면에 잘 배죠. 그리고 면발이 꼬불꼬불하면 좁은 공간에 더 많은 면발을 담을 수 있고 포장과 유통 과정에서 면이 부서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봉지 라면보다 더 편하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컵라면도 있는데 컵라면이 더 빨리 익는 이유도 있겠지요? 우선 면발이 가늘고 납작합니다. 그리고 면발의 성분 차이도 있습니다. 전분은 밀가루보다 물에 훨씬 잘 녹아 빨리 익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컵라면의 면발은 봉지 라면보다 전분의 함량이 높죠. 끓는 물을 부어서 섭씨 100도 이하에 빠르게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돌림만의 맛있게 라면을 끓이는 비법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한 불이 필수입니다. 강한 열 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해야 면발이 퍼지지 않고 국물이 골고루 스며드는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 회사의 연구자분들에게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팁을 물어보면 바로 라면 포장지 뒷면에 나와 있는 조리법을 지켜서 끓이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뻔한 얘기라고 하시겠지만 연구원들이 조리법을 기준으로 아주 여러 번 실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정식 조리법대로 먹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민 간식인 라면이 편리하면서 맛도 있어서 인기가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섭취로 몸과 마음을 충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